현재 시간 7시 45분. 서산에서 탁송 올라와서 집에 와서 잠을 좀 자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로 가까운데 500m 앞에 자배가 하나 떴어요. 양천구 갑니다. 양천구. 양천구 가는데 지금 차가 막혀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금액도 쌉니다. 풀만화로 잡았고요. 금액은 3만원. 운행시간 한 50분 정도 예상하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차가 지금 막혀서 그런데 가면서 풀릴 것 같습니다. 킥보드는 974km에 나왔고요. 오늘 하루 좀 좋은 콜, 꿀콜들 많이 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단은 여기서 대기하느니 서울로 나가서 서울권에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일부러 먼저 잡았습니다. 시간 죽이는 시간 줄이려고. 일단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53분. 운행 마치고 나와가지고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주유소 와서 화장실 좀 사용하고 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전투적으로 타려고 하는데 잠을 자서 그런지 컨디션이 좀 좋네요. 좋은 건지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다가 잠깐 조금 한 3시간 잤더니 그게 되게 좋게 느껴지는 건가? 일단은 다음 콜, 여기는 신정동입니다. 다음 콜 또 빠르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20분입니다. 오늘 끝나고 신정동에 마땅한 콜이 없어서 신정 내거리역으로 왔습니다. 네, 신정 내거리역에서 좀 대기해보고요. 콜 상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30분. 영등포구에서 수원 가는 거 5만원짜리 잡았습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손님과의 거리 5km인데 한 10분 정도 소요되네요. 킥보드 때문에 아까 7만원짜리 수원 가는 거 놓치고 지금 5만원짜리 또 수원 가는 거 잡았네요. 금액 차이가 너무 납니다. 아까 거는 뭐 물론 경유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남부 쪽으로 가서 오늘 한번 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됐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됐든 밑으로 내려가서 코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0분. 수원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운행 마쳤고요. 수원에서 또 다음 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점수도 맞춰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다음 콜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오늘 목표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2시까지 매출로만 15에서 20을 찍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목표를 잡아놓고 한번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콜 상황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45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콜은 많은데 거리가 좀 되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네, 현재 시간 10시 50분. 군포 어부네 코다리점에서 평택시 소사동 갑니다. 소사동 가고요. 손님과의 거리 8km인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손님은 괜찮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부지런히 한번 평택으로 지금 아직 시간대가 있으니까 한번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평택으로 가서 다시 올라오는 콜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아마 콜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일단 모험은 합니다. 요금은 7만원이고요. 로지로 잡았고요.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55분.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에서 평택에 도착했고요. 뭐 무모한 짓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콜을 평택에서 과연 논대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지, 평택에서 또 그냥 숙소를 잡고 잘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콜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여기서 평택 시청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평택 시청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콜을 한번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치 12시 전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12시 전에 목표치는 채웠고요. 매출로 원래는 완전 최대 목표치는 못 채웠지만 기본 최대와 최하의 사이에 최하의 목표치는 채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콜 상황 한번 지켜보고 빠르게 탈출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네, 현재 시간 1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아, 도저히 안 되겠어서 소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거리가 12km 되네요. 손님한테 뭐 좀 기다려달라 하고 잡았습니다. 예, 손님이 기다려준다고 물어보니까 기다려주신다 그래서 손님한테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평택에서 지금 탈출할 만한 콜들이 큰 거 두 개 놓쳐가지고 그냥 이거라도 잡아서 수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원 호메실동 가고요. 콜만 하러 잡았습니다. 아산시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금액은 57,000원입니다.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님 있는데 가는데 손님이 왜 기다려주는지 알 것 같아요. 완전 손님 있는 곳이 오지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와, 이 안쪽까지 지금 12km를 달려오고 있는데 손님이 기다려줄 수밖에 없는 장소인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저도 어차피 수원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호를 잡아보고 없으면은 트루카 타고 가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반경 7km 반경에 없어가지고 10km로 났습니다. 10km로 났더니 좀 떠가지고 일단은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2km 남았습니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아니 저 뒤에 휠 기사님이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씨 왜 자꾸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지? 그래서 손님이 코를 이쪽저쪽 부른 거 아닌가 싶어서 냅다 3단 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겠죠? 네, 일단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도매 산골인데? 와, 여기 뭐지? 여기 뭐가 있길래 손님이 여기 있지? 어디 공장지대인가? 와, 여기 뭐 일반 주택가에서 먹고 부른 것 같은데? 장난 아닌데? 와. 와, 전화 왔다. 네. 네, 기사님, 이거 호메시동 가시는 고객이. 네. 안 내셨어요? 바로 앞이에요, 이제. 아, 근데 20분 돼가지고, 안 온다고 해가지고. 20분이 아니라 아까 손님한테 18분 얘기하니까 손님이 기다려준다 그래서 지금 다 왔거든요. 바로 200m 앞이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10km를 라이딩해서 왔는데 손님이 잠수 탔어요.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일단은 코를 또 다시 뭐 기다려볼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화가 치밉니다, 진짜. 밥만 술을 먹어도 그렇지, 진짜. 사람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쳐버리겠네. 아, 어제요, 폭망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손님이 오라 그래서 기다린다 그래서 왔더니 전화기 꺼버리고 딴 거 불러서 갔는지 잠수 타버렸어요. 아, 돌아버리겠습니다. 아, 여기 차들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술 먹는 손님들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아산시 둔포면인데 뭐 오산이든 뭐든 뭐 화성이든 어디든 뭐 동탄이든 뭐 아무거나 올라가는 거 있으면 잡아서 가려고 했는데 없어요 지금 콜이. 일단 뭘 잡아야 트루카를 타든 해서 복귀를 하는데 오늘마저도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거든요. 일단 올라가서 비가 오니까 오늘 오후부터 비가 오니까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면 뜬 눈으로 있다가 탁송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뭐 탁송이라도 뜨겠습니까 여기? 뭐 어디든 뜨긴 한다고는 했는데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기하다가 콜 뜨면 가고 없으면은 탁송을 노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반경 8km 안에 없어요 콜이. 아, 안 그랬으면 아까 평택에서 그냥 오산 가는 거나 이런 거 잡아서 가면 되는데 이 손이 기다린다고 오라 그래서 왔더니 결국 잠수 타버렸습니다. 아, 화딱지가 너무 나요. 사람 약 걸리는 것도 아니고. 현재 시간 2시 35분입니다. 아, 여기 둔포면은 제가 지리를 몰라서 잡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약콜이 하나 떴습니다. 가격은 싼데 둔포면 석곡리 우리은행에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갑니다. 금액은 7만원이고요. 한금콜이고 로지로 잡았습니다. 아, 아직 1시간 20분 정도 남아서 그냥 멍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삥콜도 못할 것 같고 뭐가 됐든 뭐 복귀콜이라도 복귀는 아니지만 서울로 가서 트루카 타고 복귀하면 되니까 어쨌든 다행입니다. 아, 그래도 뭐 예약콜이라도 잡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하긴 하네요. 1시간 뭐 커피를 한잔 먹든 밥을 먹든 뭐 좀 대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현재 시간 4시 10분.
5분입니다. 4시 예약 콜인데 4시 5분까지 와달라 해서 계속 여기 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를 몇 번을 하고 몇 번을 통화했는데도 갈 생각을 안 했네요. 술 취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하시고 아 갈 생각은 안 합니다. 이거 뭐 대기비를 받아야 되나. 지금 4시 15분입니다. 15분. 아 언제까지 대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현재 시간 5시 45분 천안에서 마포 오는 거 이제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하네요. 코를 많이 뜨지도 못했고 벌써 해가 떴습니다. 해가 빨리 뜨긴 하네요. 아, 여기서 어떻게 집을 가야 될지 차가 막히기 전에 트럭카를 타야 될지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힘든 하루네요. 지방 가서 죽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콜 상태를 한번 봐보고 없으면 바로 트루카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6시 38분. 아, 마포에서 끝났는데 합정으로 왔더니 다시 마포에서 콜이 떠서 차들이 없어서 잽싸게 달려왔습니다. 마포동에서 대화동 가는 겁니다. 요금은 34,000원이고요. 운행시간 27분. 콜만호를 잡았습니다. 손님 내려온다고 하니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복귀가 제대로 됐네요. 대화역 가서 또 파주까지 들어가는 거 하나 더 타고 가면 좋고요. 아니면 라이딩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20분. 마포에서 여기 어디로 나가는 거야? 마포에서 대화동 오는 거 운행 마쳤습니다. 34,000원이고요. 27분 운행이고요. 잠을 못 자가지고 미쳐가고 있고요. 아직 11시간째 운행했습니다. 8시가 되면은 12시간째 운행 중이고요. 아유 좋다. 지방 가서 완전 죽어서 콜은 5개밖에 못 탔고요. 지금도 콜이 있나 한번 나가서 보겠습니다. 이 시간엔 콜이 없겠지요. 아침까지는 안 해봤었는데 해보니까 신기하네요. 콜이 나온다는 게. 날 샜단 말이야. 난 아직 목마르단 말이야. 마리아 오늘 콜을 많이 못 탔네요. 이 시간에는 없군요. 술을 먹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군요. 이 시간에는 삥이라도 하나 타고 들어갔으면 했는데 없네요. 그러면 집으로 가야 되나요? 여기선 어떻게 가야 되나요? 집 방향이 이쪽인가요? 가볼까요? 어디로 갈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는 거예요. 아침 공기 좋아요. 요. 네, 현재 시간 7시 45분입니다. 아, 저희 동네 대화동에서 저희 동네로 라운딩해서 왔고요. 이제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는데 벌써부터 먹구름이 밀려오네요. 오늘 첫 콜을 8시에 타가지고 좀 늦게 나갔습니다. 늦게 나가서 첫 콜을 타고 신정동 갔다가 좀 싸도 일단 서울 쪽으로 가서 콜을 많이 뛰려고 갔는데 생각대로 좀 되지는 않았어요. 신정동에서 다시 뭐 수원 갔다가 평택을 갔는데 아 평택까지는 좋았는데 평택에서 연계가 안 돼가지고 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죽었어요. 10시 40분밖에 안 걸렸구나. 12시 20분부터 콜이 죽었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새벽 4시까지 죽어 있다가 4시에 예약콜을 잡아가지고 탈출은 했습니다. 마포로. 그래서 마포에서 이제 트루카 타고 들어올까 했는데 트루카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합정으로 막 가는 도중에 또 합정에서 대화동 오는 게 있어서 그래도 잘 들어왔습니다. 총 콜은 5개 탔고요. 총 매출은 25만 4천 원입니다. 근무 시간에 비해 너무 못 탔네요. 한 4시간씩 막 3시간씩 죽다 보니까 그래도 제 목표치는 순수익은 채웠습니다. 순수익은 채운 것 같고요. 근로 시간에 비해서는 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순수익을 채웠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나는 아침까지 이렇게 늦게 해뜰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아침에도 콜이 나오긴 하네요. 신기했습니다. 아예 아침에 나오는구나. 4시, 막 5시 넘어서도. 아무튼 오늘 이동 노동자분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온 대리는 오늘 완전 센 고생을 하다가
오지에서 또 방 잡고 잘 뻔했는데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스펙타클하게 아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돈대리 저도 제 자신이 싫습니다. 일부러 유튜브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매번 이렇게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사서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제가 딱 그 격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고요. 항상 안전기가 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소중한 댓글, 좋은 정보들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십시오. 카카오톡 오프 채팅방, 돈대리 오프 채팅방도 운영 중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소통도 같이 하시고 정보 공유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재밌는 소통방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들어가서 막걸리 한잔 먹고 자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